퍼방 퍼방입니다.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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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 방버방입니다. 네, 이런 이제 리듬 이 큰일 났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움찔 움찔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뭐에 대한 레슨이에요. 제목에서 보셨죠? 드라이버 치기만 하면 뽕샷나요. 뽕샷. 아우,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그 뽕샷 레슨 한다고 굉장히 레슨 많이 쳤거든요. 이거 봐.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비싼, 이거 비싼 드라이버 이거. 여기 그냥 탁 자국 남아가지고 이거 그 지우면 되는데 그냥 게을러서. 이때 여러분들이 필드만 나가면 진짜 우울한 상황이 발생을 해. 아, 이거 또 쳐야 되나? 뽕 떠가지고 또 찍힐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우 또 찍혔어. 아우 또 찍혔어. 또 찍혔어. 이 소위 말하는 이 스카이볼 뭐 뽕샷 이거 뭐 정확한 이름 붙이기도 힘들죠. 이런 스윙이 나오면 진짜 우울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이 멀 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공이 왼쪽으로 멀 때 이걸 치러 가기 위해서 몸에 회전을 해서 때리면 먼 공이 아닌데 몸에 회전이 없이 자꾸 상체가 그쪽으로 덤비려고 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옥스윙 1이라고 하는 그 스윙에서는 그냥 이쪽에서 바로 때릴 수 있게끔 공을 오른쪽에다 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긴 한데 이것도 그 필드에 나갔는데 그런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걸 어떻게 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드에 나갔는데 그냥 뭐 사실 필드도 아니고 연습장도 마찬가지예요. 나갔는데 계속 위쪽 맞아. 그래서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럼 그럴 땐 어떻게 되냐? 그냥 스윙을 냅다 낮게 돌려버려야 돼요.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냅다 날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이 나는 똑바로 이병옥이가 이쪽 통과하라고 그래가지고 통과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 뽕샷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거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봤는데 아예 통과하고 있어. 우기면 안 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완전히 내 엉덩이 있죠. 이렇게 엉덩이. 이 허리선. 이쪽으로 잡아 돌린다고 돌려야 되고. 어휴, 얘네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일로 갈 것 같아요? 절대 못 가요. 한 요 정도로 온다.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들었던 분들이 뒤로 돌린다고 해봐야 한 여기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교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쪽에 맞는 경우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 제가 그 드라이버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쪽에 맞는 경우, 바깥쪽에 맞는 경우, 위쪽에 맞는 경우, 아래쪽에 맞는 경우. 그래서 오늘은 위쪽에 맞는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박히잖아요. 그러면 체를 갖다 뒤로 돌려서 이 돌려서 이 돌려서 이 돌려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타존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스윙을 어떻게 끌고 들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스윙을. 끌고 들어오는지 못 끌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쵸? 하지만 제가 유니버설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방법왕은. 방법왕은 그냥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드립니다. 방법왕입니다. 하는 게 방법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건 내가 자꾸 뽕샷이 난다. 그러면 스윙을 낮게 돌려야 돼. 그냥 그런 걸 해버려야 돼. 왜? 위로 번쩍 들어가지고 찍으니까 이 각을 갖다가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 뒤로 돌, 어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렇게 못 드니까 이렇게 들었던 분이 뒤로 한다고 해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방법왕이 보증하니까. 아셨죠? 그렇게 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 난 이게 너무 편한데? 이런 편함은 뭐해? 맨날 여기서 그냥 나이스 어프로치지. 드라이버로 20m, 30m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저도 못하는 그런 어프로치 할 건데. 그쵸? 언제까지 그럴 순 없잖아요. 완전히 뒤로 돌린다는 느낌? 치게 되면 굉장히 옆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죠? 다시 보면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스윙 타입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고 완전히 이거 뽕샷! 스카이볼 뒷땅!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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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치면 훨씬 더 편하게 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좀 낮게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제 스윙보다 좀 낮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뽕샷, 스카이볼, 우울한 상황, 동료들이 가서 쳐 아니면 얄미운 하나 더 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보방이었습니다.